카카오 페이지에서 IP 전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민영입니다. 웹툰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플랫폼 시대의 IP의 기획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IP는 웹툰 웹소설 포맷에 국한하지 않는 범위의 스토리 IP를 의미합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업의 본질을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재미있는 스토리를 찾아내서 사람들한테 파는 산업이죠.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형태로 100년 넘게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튜브가 스토리 엔터 산업 전반에서 창작자와 대중의 경계를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 생태계를 만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저는 프로페셔널 스토리 창작자와 IP 사업자에게는 2003년에 탄생한 웹툰이 유튜브만큼이나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엔터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터넷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기 전 IP 산업은 스토리를 찾아내는 IP 사업자가 유통 사업자에게 일정 볼륨의 스토리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토리로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직접 스토리를 발굴하고 판매하고 구독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토리 IP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전 세계 미디어 엔터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아이치, 텐센트 8개의 플랫폼 사업자는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제작에 2019년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할리우드의 10대 전통 IP 사업자들의 투자 규모의 절반에 달합니다. 전통 IP 사업자들은 자사 스토리를 모아 자체 플랫폼 구축에 뛰어들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런칭 1년 만에 넷플릭스가 7년에 걸쳐 모은 가입자를 확보하며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요가 스토리 IP의 공급을 결정합니다. 어떤 스토리, 어느 정도의 볼륨, 어떤 포맷이 필요한가도 플랫폼 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해 갈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별 스토리 IP가 자사 플랫폼에서 유저 유입과 리텐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며 신규 IP의 수급과 육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슈퍼 IP는 텐센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플랫폼 시대의 두터운 팬덤 기반의 IP를 활용해 여러 엔터테인먼트 포맷으로 IP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스토리 IP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이렇게 단일화되는 시장에서 팬덤을 검증한 스토리 IP를 슈퍼 IP로 슈퍼 IP를 육성하는 경향은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영상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의 오리지널 스토리 IP를 어떻게 슈퍼 IP로 육성할 수 있을까요? 웹툰과 웹소설은 슈퍼 IP 인큐베이팅의 특장점을 보유한 포맷입니다. 다른 스토리 포맷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재, 장르, 제작비, 분량의 제약을 덜 받으며 다양한 스토리를 제작하고 퍼블리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와 기획자가 스토리 연재 중에 직접 글로벌 대중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스토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매일 실시간으로 유저 데이터를 분석하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 IP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영과 프로모션을 통해 IP를 육성합니다. 초기의 열람과 구매 전환율을 검증한 IP는 멀티 포맷, 멀티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육성합니다. 흥행 웹소설은 웹툰화를 통해 팬덤을 확장합니다. 다음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의 유저 기반이 다른 IP의 경우 국내에서도 크로스 서비스를 하여 육성하기도 합니다. 검증된 IP들은 일본, 미국, 동남아 등 글로벌 플랫폼으로 서비스하여 글로벌 IP로 육성합니다. 이렇게 슈퍼 IP로 성장한 IP는 다시 플랫폼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피코마는 전 세계 탑10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인당 월 평균 앱 사용일수와 앱 사용시간 기준 유튜브 다음으로 높은 앱입니다. 웹툰 웹소설 스토리 IP의 몰입 효과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전 세계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웹툰만큼은 할리우드가 아닌 한국을 글로벌 제작의 헤드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웹소설 웹툰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등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스토리텔러들이 오리지널 IP를 퍼블리싱하고 슈퍼 IP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슈퍼 IP로 인큐베이팅한 웹툰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슈퍼 IP 유니버스로 확장을 합니다.
카카오페이지도 슈퍼 IPA 유니버스의 확장은 이제 초석을 두는 단계입니다. 일단 다양한 원천 스토리 IP 중 슈퍼 IP 유니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세계관과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IP를 선정을 합니다. 이를 멀티 포맷, 멀티 테리토리로 확장을 하여 IP 라이프 사이클을 확장해 나갑니다. 멀티 포맷 유니버스를 확장할 때 웹툰은 앵커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개발합니다. 드라마와 웹툰 또는 영화와 웹툰 이렇게 양대 앵커 스토리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채팅소설, 스토리게임, 오디오북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멀티 테리토리에서도 웹툰과 영상의 앵커 포맷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다양한 스토리 포맷 사업을 하지만 IP를 직접 유통하고 IP 단위로 글로벌 팬덤을 축적하고 확장할 수 있는 포맷은 웹툰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 스토리 포맷이 카카오 페이지의 플랫폼 외에서 유통이 되더라도 마케팅을 통해 2차 스토리 포맷으로 확장된 팬덤을 카카오 페이지로 재유입할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태원 클라스의 사례를 주목해서 보셨다면 이미 저희가 원작 팬덤을 드라마 팬덤으로 전환하고 확장된 드라마 팬덤을 다시 원작 팬덤으로 전환하여 IP 팬덤을 확장하는 모델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피코마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IP와 2차 스토리 포맷 간의 크로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웹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점 시장에서 유사한 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특정 IP의 팬덤이 엄청나게 형성된다면 IP 유니버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연장되고 다시 특정 국가의 기반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나리오 단계부터 협업을 시작한 승리호는 현재 웹툰 시즌 1을 서비스하고 있고 웹툰의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2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IP 유니버스 프로젝트로 발표한 산의 맞선도 이 과정상에 있는 작품입니다. 노블 코믹스 웹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네시아의 1대 로맨스 IP로 흥행 연재 중이며 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앵커로 스토리텔링 게임, 오디오 드라마, OST, 채팅소설 등 다양한 스토리 포맷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토리 차원에서 글로벌 흥행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꽃보다 남자처럼 다양한 거점 시장에서 로컬 2차 영상화 사업을 통해 슈퍼 IP 유니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전 세계 1% 인구가 매일 방문하는 전 세계 최대의 스토리 마켓을 구축할 수 있다면 스토리 창작자들이 스토리만으로 몇백억 규모의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웹툰, 웹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 창작자들과 함께 슈퍼 IP를 인큐베이팅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슈퍼 IP 유니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